언젠간 슈퍼개미 할 게 없다. 뭘 하지? 유튜브나 해야지 뭐. 이게 만약에 한 몇 년 간다. 그러면 장기전을 대비하면서 배달의 민족이라도 좀 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이게 장기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이미 승부는 넣었어. 땀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그동안 뭐 하냐? 놀러 가야지 뭐. 그래서 이번에 여행을 주중으로 잡은 거야. 장 안 보려고. 볼 필요 없다.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는데 저거 뭐 계속 보고 있으면 뭐해. 진짜 배달의 민족 할까도 생각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힘들어지면 그때 하는 걸로. 근데 배달의 민족 하면 살아도 난 행복할 것 같은데? 꽤 잘 번데?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되지 뭐. 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내가 지금의 이 삶은 2008년도에 배팅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이 삶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또 한 10년 뒤에 봤을 때 또 그런 얘기 했겠지. 아, 2020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난 지금은 생각은 해. 그럼 미래니까 모르지. 이번에 타임머신 타고 잠깐 안 갔다 왔어.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근데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남들한테도 이렇게 하세요 이건 아니야. 이거 다 성인들이 보는 방송이잖아. 각자 생각이 있는 거야. 주식판에 다 생각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돈을 못 벌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 다 나같이 생각해. 막 안 팔어. 레버리지 안 써. 그럼 폭락이 오겠냐? 그런 일이 안 와. 그러니까 생각이 당연히 다른 거야. 어? 자기 생각에 맞는 거 가면 돼. 여기 와가지고 이거 이러면 저래요 이럴 필요 다 넣어도 그런 거 넣어도 지나고 보자고. 한 2년 뒤에 일단 다시 와서 댓글 달아. 그때 달면 내가 인정해줄게. 지금 와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알고 있어. 출렁인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우리 그 증권사에 알잖아 우리 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가 지금 출렁이고 어떤 회사채 들어오고 어떤 거 CP 들어오는데 어떤 게 위험한지 다 알고 있어. 내가 들고 있는 건 괜찮아. 그 문제 없어. 그것 때문에 시장에 출렁이면 시장에 출렁이 있는 거야. 지금은 이제 세상이 종말이냐 아니냐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종말이면 그냥 주식 들고 있다가 종말 맞는 거고 종말이 아니면 이 가격은 난 괜찮다 하는 지점에서 진짜 생각에 비중으로 배팅을 때리든 뭐 기다리든 한 다음에 지나면 되는 거거든. 지금 뭐가 문제냐면 회사채하고 CP가 되게 좀 문제야. 왜 그러냐면 경제활동을 안 하잖아. 근데 그 중에서 현금이 없는 회사들. 근데 특히 이게 우리나라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회사들이.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이제 겁날 상황들이 많았잖아. 그래서 기업들이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해가지고 재무가 괜찮아. 좀 내다 팔 것들도 있고. 미국 회사들은 다 배당을 해줘가지고 PBR이 높아. 회사 내 현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이것도 간단해. 그냥 지금 연준에서 야 부실이건 뭐고 다 가져와 다 매입해 줄게 그러면 끝나. 법으로 안 되면 기구를 새로 만들어서 다 가능해. 아예 안 되는 건 없어. 지금은 법을 고치면 되는 거야. 이거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괜찮아. 그거 한 마디 나오면 또 급등한다고. 언제 나올지 몰라. 그거는 확실해. 2008년도 위기가 컸냐 지금 위기가 컸냐 뭐 그때가 훨씬 더 컸다고. 끝없이 떨어지고 신용위기여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안 미쳤다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 우리나라 건설사들 대부분이 그때 영향으로 다 순차적으로 다 무너졌어. 그때 건설사들 저축은행들 다 날라갔다고. 지금 상장돼 있는 하나밖에 없어 지금. 그 전에 저축은행들도 많았고 부실기업들 그때 완전히 그냥 싹 쓸려나갔어. 무슨 실물경제 그때 실업률이 몇 퍼센트였는데 지금은 이거 양호한 거라니까. 그때는 끝이 없다 그랬어. 사람들이 기억력이 이게 되게 나죠. 12년 나는 그 12여 년 전에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앉아가지고 어떤 판단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난 생생히 기억나거든. 근데 지금은 아 그때는 그건 실물경제로 전이가 안 됐었고 이거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 훨씬 더 크고 그래서 회사들이 막 무너져 나가고 이게 실업률이 늘어나면 또 집을 또 싸게 내놓고 해서 연쇄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서 그냥 세계가 종말한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인버스 사면 되잖아. 그러면 돼. 인버스 사면 돼. 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무너지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대로 가면은 무너져. 근데 정부에서 야 CP 매입해줄게. 기구 만들어가지고 CP 매입해줄게. 회사채 그냥 사주는 거야. 그 기업들이 살아남으면 시간이 지나면 우한폐렴 이거 잡힐 거 아니야. 잡힌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근데 그거 매입 안 해주면 어떻게 돼? 망해. 그럼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건 실업자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거든. 그래 최악으로 안 나온다고 쳐. 부실 기업들이 이번에 쓸려 나간다고 쳐. 그럼 몇 년 뒤에 살아난 기업은 어떨까? 더 잘 돼. 더 잘 되지. 지금 막 고춧가루 뿌린 애들.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거 있잖아. 쿠팡이 원래 계획이 상장해서 추가로 아잡에서 이거 아 쿠팡이나 그러면 안 되겠다. 쿠팡이랑 하지 말고 C사.
소셜 커머스 C사, 아 C사 들었다. A사라고 하자, A사라고. 소셜 커머스 A사가 원래 전략은, 근데 이거 방송 나갈 거 아니야. 레드썬 이제 까먹은 거야? A사야. 쿠팡은 잘 되고 있어. 근데 A사가 아랍 쪽 자금이 지금 들어오는 것도 이제 어렵게 됐어. 그럼 적자 나잖아. 그동안은 이게 진짜 좋았단 말이야. 근데 상장도 지금 이제 어려워. 재무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그러면 어떻게 돼? 혹시 그런 유동성 위기가 와서 전략을 수정하는 거야. 내실 전략으로 수정을 하던 아니면 접던. 그러면 반사 이익 보는 회사가 있어 없어? 있지. 그 반사 보는 이 회사 3월달 괜찮아 매출이. 난 실시간으로 보거든. 3월달 매출 보고 아마 오너 형은 보고 깜짝 놀랄 거야. 야 이거 더 잘 되네 이거.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 그럴 거라니까. 뭐 미래를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야. 떨어. 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사람은 다 다르니까. 나는 안 그렇겠다고. 시장을 출렁일 것들이 있지. 예를 들면 장이 좋을 때 우상향할 때는 내가 얘기했잖아. 선순환과 악순환 얘기했잖아. 승리 코드 얘기했잖아. 그동안은 계속 선순환으로 막 굴러간 거야. 소셜 A사도 팔아. 매입 채무 들어올 때 더 많이 팔아. 그 매입 채무 막 늘어나겠지. 근데 계속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그 지금은 더 세게 막 팔아야 돼. 매출이 역으로 가면은 이제 위험해져. 이해되지? 아마 지금 오늘 형이 고민 많을 거야. 돈 구하러 다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은 실제적인 위기보다도 사람들 심리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안전자산, 금, 아 필요 없어. 은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달러만 갖고 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달러로 막 달려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럼 다른 데 알짜 자산들이 어떻게 되겠어?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가는 상황이야? 언제 올지는 몰라. 달러로 달려가는 것들이 오게는 돼 있단 말이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예전에 금융기관에서 투자하는 것들이 있어. 해외 투자 막 이런 것들은 자기 알캐시로 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은 1000억짜리 투자를 한다고 해. 막 조단이야. 지금 어마어마하게 해외에다가 막 투자하기로 예약을 했단 말이야. 이게 수익률 계산까지 딱 해가지고 투자하기로 했어. 그러면 알캐시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0억 내 돈 들어가고 9000억은 발행 시장에서 돈을 땡겨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맞춰서 조단위로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1000억 계약금 들어갔어. 근데 지금 9000억에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추가로 발행 시장에서 돈 넣기로 한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 빼. 아, 나 안 할래. 뭐 위약금, 좀 위약금 낼게. 안 할래 하는 거야. 그럼 앞단 계약금 1000억 들어온 거 어떻게 돼? 날리는 거야. 이런 걸로 이제 출렁일 것들이 좀 있어. 다 알고 있어.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런 거 감안하고 나는 산 거야. 근데 그런 거 터졌어. 그 금융기관 데미지 있겠지. 그건 내 그 회사 안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오히려 더 잘 되는 회사들도 있잖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일 회사들 타격이 클 거고 리츠들도 타격이 클 거고 금융회사들이 타격이 크겠지. 왜냐면 회사채 CP의 끝은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 그러겠어? 기업이 차입을 할 때 돈을 빌릴 때 맨 처음에 어디서 빌리겠어? 은행에서 우선 빌려. 은행 차입금 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하잖아. 그 다음 좀 더 신용도 괜찮고 단기로 쓸 것 같으면 CP를 한단 말이야. 그치? 그렇겠지? 그 앞단에서 지금 막혀. 회사채가 안 돌아. 만기가 안 돼. 그럼 기업이 이제 무너지겠지. 막 매출이 지금 안 나는 회사들 있을 거 아니야. 지금 LCC나 이런 데는 이제 죽음 직전이야. 지원 안 해주면 이제 쓸려 나간단 말이야. 그렇게 막 유동성을 막 풍부하게 간 것도 아니고 그동안 투자가 과잉 투자가 엄청 됐어. 사실 이거 내가 스터디에서 얘기했어. 이거 LCC들 이거 나중에 크게 문제 된다. 한번 위기 올 때 미리 세팅 안 해놨으면 이번에 싹 쓸려 나간다. 국가에서 안 밀어주면 이거 쓸려 나가거든. 그거 쓸려 나가면은 그 돈 빌려줬던 애들 어떻게 되겠어? 은행, 금융기. 그래서 회사채가 문제가 생기면은 개별 기업과 은행이야. 근데 거의 모든 은행은 다 손실이 나.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 금융주들이 폭락이 거의 앞단이야. 넷플릭스나 이런 거는 거의 빠지지도 않았단 말이야.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 다 매입해주고 다시 정상화가 돼. 그럼 금융주도 다시 올라가겠지. 그냥 그거야. 그럼 자기는 어디다 배팅할 것이냐. 그거 다 손실로 해가지고 대선 쌓아놓은 거 이상으로 상각을 칠 것이냐 안 칠 것이냐거든. 이게 쉽지? 이게 이해돼? 어렵지 않지? 이해 안 돼. 아, 난 최대한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어렵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얼추 됐어. 얼추 됐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돼. 앞단으로 가면 되게 더 그냥 쉬운 거야. 장사 잘 될 회사 있잖아. 현금 많고 재무 우량한 회사들. 지금은 현금이 갑이라니까. 그 기업들도 지금 그 현금을 가지고 다들 달러로 갈 때 우량자산들 줍줍하는 게 맞아. 그게 지금 현금 있는 사람들 있어. 근데 안 사지. 왜냐면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은
애초에 그렇게 현금을 만들지도 않아. 그게 자연의 법칙이야. 투자 잘하는 사람들, 그동안 수익률이 높은 사람들이 이번에 싹 쓸려놨지. 애초에 막 현금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 이러다 사지도 않아. 그러면 다음에 올라갈 때 누가 돈 벌겠어. 안 쓸려나가고 구조가 괜찮은 사람들이 크게 성공해. 이번에 정말 고수들, 여의도 판에서 진짜 고수들이 많이 쓸려나갔어. 이제 기업들 중에서도 아리까 하는 것들을 이제 쓸려나갈 거야. 그럼 이제 진짜 베개들만 남을 거야.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운영 전략이 뛰어난 회사들이 남을 거라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 멸망이 오지 않는다면. 멸망이 오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냥 내 논리야. 2, 3년 뒤에 보자고. 이번 주는 이제 방송이 없을 거야. 그냥 놀러 가. 우리 제주도 갑니다. 제주도. 쉬다 올라오고. 라이브나 좀 할까? 주식시장은 있고. 다음 주에 까보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제 딱, 안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레버리지 쓴 사람들은 진짜 큰 실수 한 거고, 저 윗단에서 물린 사람은 나중에 세상이 정상화됐을 때 조금 먹는 거고, 밑단에서 산 사람들은 세상이 회복됐을 때 많이 먹는 거고, 개바닥에서 산 사람은 왕창 먹는 거고, 그 먹는 거 차이인데, 그게 또 시간이 길어지잖아? 그 중간 스타 종목들이 막 나온단 말이야. 우리 2008년도에 그때 개바닥에 산 사람이 지금 돈이 제일 많아야 됐잖아. 아니야. 나 정말 개바닥에서, 발바닥에서 샀거든?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 GM 그거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이렇게 좀 배팅을 좀 때려서 내가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거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내가 현대차 우선주에다가 배팅을 때렸는데 내가 최고 부자냐? 아니야. 그 뒤에 2015년도 16년도에 뜬금없이 회사 퇴사하고 해가지고 이 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몇백억 된 친구들이 있다니까. 이번에 이제 되긴 했는데 그때 바닥에 산 사람이 꼭 최고 승리자다 아니야. 앞으로가 더 중요해. 앞으로 한 10년 동안 또 별의별 이게 있을 거라고. 그때 이제 살아남으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사람도 있고 스타들이 또 나와. 전업체 있으면 올해 네 자릿수 수익률이래 막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 10배야 10배. 탑론에다가 막 콩팥까지 다 뺏겨가지고 막 쿡대신 때렸는데 그거 맞았대. 그거 따블 같대. 이게 나온다니까. 내가 엊그저께 전화 받았어. 슈퍼게임 친구인데 이 친구 언제 보수적에서 살아남았는데 자기 주변 친구들이 너무 많이 다쳤다는 거야. 근데 그 중간에 애가 자기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추월해서 가가지고 아 먼저 갑니다! 먼저 갑니다! 해가지고 되게 속상했었대. 지금은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딱 엎어져가 자기가 이제 추월하면서 이제 또 속상하다는 거야. 인생이 계속 속상하네. 둘 중에 한 번은 기뻐야 될 거 아니야. 먼저 갑니다 할 때 친구가 먼저 돼서 고맙다 를 하던지 아니면 내가 이번에 추월했을 때 그럴 줄 알았다. 역시 내가 맞았다 하면서 기쁘든지. 난 나 같은 두 번 기쁠 거거든. 걔는 두 번 슬프더라고. 아, 되게 착한 친구야. 걔한테 전화 오는 거 보고 갈 때까지 갔나 보다. 아, 그래서 결론. 이번 주는 쉽니다.